초서 서보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바로 쭉 이어갈 적에 여기서 연사가 있고요. 여기도 그대로 연사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부분들은 이 말만이니까 천천히 쭉 움푸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연사가 있습니다. 점액은 반드시 중봉으로 수필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돈필, 재필해서 담액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깊이로 여기서 붓을 바로 탁 세워서 담액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필합니다. 여기서 재필로, 다시 방향제는 다시 재필로, 그리고 돈필로 해서 수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여기 와서 붓을 방향제는 하고, 여기서 다시 방향제, 여기서 수필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기서 재필, 그리고 돈필, 재필.
깊이라고 재필, 돈필 그리고 붓을 딱 세워서 중봉으로 수필한다. 여러분도 미석이 와서 방향전환. 이런 것도 빠르지만 천천히. 이렇게 연사를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이런 부분도 앞에서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하고 수필을 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붓을 움필합니다. 이런 아래액도 완벽하게 몸에 체중을 실어서 움필합니다. 자, 다른 색보다 약간 간을 분필할 때는 붓끝이 종이를 완전히 칼로 자르는 맛으로 분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어와서 연사로 돈제 돈제 하면서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 이런 안에 여백들 하나하나 잘 살피고요. 자, 이런 부분도 여기 와서 미세하게 붓을 쫙 방향전환해서 수필합니다. 자, 요런 갈 때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도 다시 붓을 이쪽으로 분필하고 그대로
계속 운별합니다. 마음 번째에서